그래서 공사건이 아닌 이벤트 보면, 아, 배반 독립은 아니구나. 동시는 아니구나. AB가 서로 독립일 때.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거 부연 설명해 보면, 이미 공사건이 아닌 멘트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? 확인이 필요하겠죠. 지금은 그걸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. 독립이니까. 요 말이 있으니까. 독립이니까. 아, 얘는 교집합이 있나 보다. 그 다음에 확률에서 성질에 대한 다음 중 옳은 것은 입니다. 독립이래요. 자, 독립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뭡니까? 어떨 때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지? 신경 안 쓴다죠? A가, B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라는 의미가 독립이죠. 얘가 PA가 된다. 자, 신경을 안 쓴다라는 말은 관심이 없어. B가 안 일어나도 관심이 없어. 그 다음에, 네 개를 다 적어, 이왕 적는 김에 한번 적어볼까요? B가 일어나든 말든 신경 안 써요. A가 안 일어나는 확률은, 여기 신경 안 써요. 무관심해요. 그냥, 이런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마찬가지로, B가 안 일어나도, 아, 신경 안 써. 나는 그냥 내 확률만 계산할 거야.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독립 문제에서 이거를 놓치게 되면 식이 엄청 길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럼 이걸 보고 독립이니까 AB 서로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하니까 얘는 얘 신경 안 쓰는 거잖아. 그냥 얘만 쳐다보면 돼. PA, A의 여집합의 확률이니까 당연히 1-PA라고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. 그 다음에 합집합은 이거는 당연히 틀렸죠. 뭐가 빠졌습니까? 독립이지 서로 배반은 아닌 거잖아. 여기에다가 P에 A 교집합 B가 있어야지 맞는 말이었을 테니까 얘는 얘가 빠졌으니까 뒤에는 틀린 말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볼까요? PB B는 B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? 얘가 1이죠. 그래서 얘는 그냥 PB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. 교집합적인 마인드로 A가 일어나고 동시에 B가 일어나거나 A가 안 일어나고 동시에 B가 일어나거나 아, 모든 경우에 B가 일어나.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수직적으로 묶어보는 게 제일 확실할 테고.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. 이 개념을 안 적었다면 얘는 수직 적을 내용은 아닙니다.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죠.